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짱조리 일당은 쌍탱양항 안을 그냥 발카락 뒤집어 놓고는 무기들을 챙겨갖고 나왔었는데요. 이제 이 신민후라는 도시를 떠나려면 동쪽이 선문 아니면 이 서쪽이 선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답니다. 야들아, 우리는 서쪽 문으로 나간다. 자, 가자! 예? 그러자 이 밑에 부하들은 다들 당황하는데요. 특히 그의 오른팔이 탕알후가 제일 어리둥절해 했다고 합니다. 아우야, 아까 분명히 저 서쪽에서 총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왜서 우리 굳이 그 위험한 방향으로 다시 가야 하냐. 그러자 짱조린, 하, 그건 다 제가 안배해 놓은 거니까 조금 이따 가서 보시면 됩니다. 야들아, 시간 없다. 빨리빨리 움직여라. 이 짱조린이 부하들은 이 마차 위에 실은 총기들을 잘 챙기면서 발걸음을 재촉하는데요. 사실 그의 부하들도 이 말은 못해도 속으로는 너무나도 안절부절하겠죠. 뭐 불나방도 아니고 서쪽에 불바다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쪽으로 뛰어들려 하다니요. 그러한 걸 감안하여 이 대장인 짱조린이 쌍권총을 꽉 잡아주고는 그 길을 내고 있어 있었는데요. 이후 서문에 도착하자 그곳에는 이 곳곳에 죽어버린 시체들이 너부러져 있는 거였답니다. 형님 오셨습니까? 저희가 이미 이곳을 장악했습니다. 어서 다들 통과하시지요. 뭐? 다들 그쪽으로 바라보자 그건 바로 쌍둥이 행동대장이 칭롱과 훌룽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일은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? 사실 이 모든 거는 짱조린이 다 짜놓은 거라고 합니다. 짱조린은 칭롱과 훌룽을 보고 자신들이 떠난 다음 이 정우의 주인이 심부름꾼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려고 했었는데요. 뿐만 아니라 다른 한 명령도 있었답니다. 그건 바로 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저 신민후의 서쪽문 부근에 매복을 하라고 한 거였었는데요. 만약 아무 문제 없이 요 조용하게 진행되게 되면 이 짱조린이 총기들을 다 실은 다음에 이 찾아와서 함께 뚫고 나가면 되는데요. 하지만 이 만약에 쌍탱양항 쪽에서 총소리가 울려 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렇게 되면 이 서쪽 문과 동쪽 문 대뜸 굳게 닫히게 되고 이 서문 위에 꽁꽁 숨어서 방어를 하게 되겠죠. 그럼 그때 가서는 짱조린 일당은 나가지도 못하는 거랍니다. 짱조린은 이렇게 모든 경우에 대비하여서 이 작전을 다 짜놓 스타일이었었는데요. 만약에 쌍탱양항 안에서 이 총소리가 울려 퍼지게 됐는데 이 서쪽 문의 놈들이 수상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. 그러면 대뜸 이곳이 뒤통수를 쳐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. 하여전에 서쪽 문에서 울려 퍼진 총소리는 이 칭롱과 훌룽이 이곳을 점령하기 위한 총소리들이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짱조린 일당은 이 서쪽 문을 통과하여서 신민후를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이어 그들은 여러 오솔길들을 쭉쭉 에돌아서 렌자 쿠이가 주둔하고 있는 홍로시엔에까지 무사하게 갔다고 합니다. 하지만 편히 쉬려면 아직 멀었었는데요. 야들아, 지금 당장 구덩이를 파라. 이 총과 탄약들 모두 다 잘 묻어줄 수 있도록 깊게 파야 된다. 그렇게 30여 명의 마적 놈들은 또 죽기 살기로 이 구덩이를 파기 시작하는데요. 왜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겁나 쉬워 보이지만 하지만 그 당시 짱조린 일당은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? 요번 작전의 결과를 한번 봐도 잘 알 수 있는데요. 쌍탱양항 안에서는 35명이 일본 상인들이 모두 다 즉사했다고 합니다. 그 중에 2명이 일본 군관과 이 2명이 일본 기생은 짱조린이 죽인 거고 이 나머지는 모두 다 탕알후가 부하들을 거느리고 해치운 거였었는데요. 뿐만 아니라 이 서쪽 문을 지키고 있었던 4명의 청나라 군사도 이 칭롱과 훌룽이 소나기에서 끝장을 봤었고 그러면 이만큼 큰 난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? 당분간은 다들 그냥 납작 엎드려 있어야겠죠. 짱조리는 곧바로 30여 명이 그 작전에 참가한 용사들을 다 불러서 회의를 가지는데요. 형제들아, 요번에 아주 우리 큰 건을 했다. 이 일은 우리 짜오지아명 용병군이 기초를 닦아주는 중요한 작전이니까 너희들이 공로는 내 잘 적어둘게. 하지만 다들 알다시피 요번에 우리가 전 연영성을 아주 발칵 뒤집어 놓았다. 이 일은 말이다, 우리 무덤에까지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일이다. 그 누구라도 이 술김에 입을 잘못 나불나불거리면 내 그때 가서 그 온 가족을 몰살해 버리겠다. 이것은 군령이다. 다들 잘 알아들었니? 그렇게 짱조리는 입단속을 잘 시키고는 탕알후와 칭롱 훌룽을 데리고 쩌우자며 아지트로 돌아갔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일본 놈들은 어떠했을까요? 이 제대로 빡쳐오른 일본 측은 청나라 정부에 최고의 항의를 하였다고 합니다. 이제 그 일본 놈들이 이렇게도 허무하게 당한 적은 없었으니 말입니다. 하여 허수아비 청정부는 이 바짝 긴장을 하면서
저의 면역성을 아주 이잡듯이 잡아대는데요. 하지만 짠조리는 그냥 집에서 아주 편안하게 먹고 잠자다고 합니다. 한동안 얼리뛰고 내리뛰고 쉬지도 못한 걸 아주 푹 쉬어주느라고 살까지 피동피동 찌었다고 하는데요. 이 짠조리는 이 정도로 멘탈이 강했다고 합니다. 아니 만천하가 자신을 잡겠다고 독이 바짝 올라있는데 이 정도로 태평이었으니 말입니다. 하지만 요번에 청정부의 태도는 아주 강력했었는데요. 그 일본놈들한테 뭔가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었으니 말이었죠. 하여 청정부는 이 군사를 조직하여서 이 마적대에 저 마적대를 그냥 들쑤시고 다녔다고 하는데요. 그러자 짱조리는 요 비밀리에 탕알후한테 명령까지 내렸다고 합니다. 만약에 이놈들이 쩌우지아묘나 홍루어센을 치게 되면 죽기 살기로 한번 하자고 말입니다. 하지만 될 사람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그 청정부는 여러 마적대를 들쑤시고 다니더니 또 잠잠해지기 시작하는데요. 이놈들 열정이 그냥 그렇죠 뭐. 그 일본놈들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하다 보니 또 조금 한해만해 하다가 마는데요. 이 사건이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나자 완전히 조용해졌다고 합니다. 하하하하 청정부 놈들이 그렇지 뭐. 아 덕분에 잘 쉬었다 야. 야들아 그 내 5대 행동대장들 모두 집합하라고 해라. 그제야 그들은 모두 다 모여서 술파티를 제대로 하는데요. 하지만 술파티에서 탕하후는 또 한 가지 문제를 꺼냈다고 합니다. 아우야 이제 이 제일 큰 명절인 음력설이 거의 다가오잖니. 이 마적대들에서는 말이다 매해 설이 되게 되면 이 밑에서 일하는 형제들한테 설쇠비로 아주 푼푼하게 챙겨주거든. 우리들은 괜찮지만 이 밑에서 일하는 형제들은 아마도 다들 그걸 바라고 있을 거다. 아 그래요? 그러자 탕하후는 형님 좋습니다. 그러한 거는 내가 잘 모르니까 형님이 항상 곁에서 잘 귀띔해 주세요. 그리고 이번 설쇠비는 내가 아주 넉넉하게 차려줄 테니 다들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주시고요. 짱조리는 이렇게 큰 소리 치긴 했지만 속으로는 답답한데요. 400명한테 한 사람당 10량씩만 줘도 100은 4천량이 필요할 텐데 지금 어디 그렇게 큰 돈이 있겠습니까? 물론 전에 징인사이에 아지트를 털면서 이 10여만 량이 엄청난 100은 있어도 그 침막한 산지거와 텐쫑 다에다가 다 나눠줬으니 말입니다. 뿐만 아니라 저번에 쌍텐 양항을 치고 거의 반년 동안 조용하게 지내느라고 한 건도 못했으니 주머니가 더 비었던 거죠. 요 설 전에 한 건 크게 해야 되겠네. 그래야 내 이 형제들을 배부른 설을 보내게 하지. 그런데 말이야 어떻게 하면 되지? 짱조리는 군사를 거느리고 이 작전을 하는 건 아주 기가 막히게 하지만 이러한 정보 소식에는 약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어라? 내한테 그 생생 정보통 훌러가가 있잖아. 짱조리는 칭롱 훌롱 두 보디가드만 데리고 대뜸 출발을 하는데요. 그러자 이게 위기야 이게 우리 난세의 영웅 짱조린이 납시었구만. 이 후로가는 너무나도 반가워서 신발도 안 신은 채로 막 달려나왔다고 합니다. 하하 어르신이야말로 이렇게 큰일이 벌어졌는데도 아직도 이곳에서 느긋하게 생활하시네요. 참으로 대단하십니다. 네 웬만한 사람이면 이렇게 큰 건에 가담하게 되었으면 멀리도 도망쳤겠죠. 하지만 이 후로가는 이렇게도 당당하게 제 집에 그냥 버젓이 있다니요. 짱조린도 이러한 담대하게 있는 후로가를 점점 더 좋아하게 되는데요. 저번에 그 쌍탱이양한 건은 아주 깔끔하게도 하셨군요. 야 벌써 이 강호에 소문이 아주 자잘합니다. 하지만 그 누구도 짱조린 대장님이 하신 줄은 모르고 있죠. 후로가 얘기를 듣자 짱조린 다시 한번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올리는데요. 이게 다 어르신이 그 확실한 정보 덕분이죠. 저 원래는 새해 인사를 더 아주 확실하게 하려고 했는데 요즘 이 호주머니 사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. 그래서 말인데요. 후로가 어르신 또 어떻게 정보를 하나 주실 수 없습니까? 이번에는 돈이 아주 많은 데가 필요합니다. 아 그래요? 그러자 후로가는 한참 동안 생각을 해보더니 말을 이어가는 거였답니다. 자 짱 대장님 요번에 또 큰 건이 하나 있긴 한데 요번 건도 그냥 보통 먹잇감이 아니고 엄청 위험한 데란 말입니다. 짱 대장님 금방 이 나라를 발칵 뒤집는 큰 건을 하셨는데 어떻게 요번 것도 이 소화를 시킬 수 있겠는지 걱정이 많습니다. 예? 그러자 짱조린 하하하 어르신 그 어차피 하나를 해도 위험한 거고 두 개로 해도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? 어차피 이 바닥이 발을 들이댄 이상 크게 크게 살아야죠. 그래 어느 만큼 큰 건데요. 얘기나 들어봅시다. 그 짱조린이 시원시원한 얘기를 들은 후로가는 이어 입을 털기 시작하는데요. 내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내가 길러온 양 아들놈이 저쪽에 신민후에서 관아에서 포졸대장을 하고 있습니다. 걔가 나한테 얘기한 소식인데
혹시 지금 이곳 신민후 군부에서 최고 수상이 누이긴지 아십니까? 이 전 려닝성이 3군을 통치하고 있는 게 왕펑팅이란 놈이랍니다. 이놈 수하에 수천 명의 군사가 있는데 한 반년 동안 군비를 못 받고 있단 말입니다. 그 청나라 군대야 다들 알다시피 애국을 하려고 들어간 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? 다들 그 군인들 앞에 챙겨진 급여를 바라보고 하는 거죠. 근데 이 왕펑팅이란 죽일놈이 이 군비를 다 탕진해 버리자 지금 이 신민후의 군사들이 반항이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. 요번 설에까지 급여와 장려금을 안 주게 되면 반란을 일으킨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. 하여 저 위쪽에서 이 급급히 돈을 장만하여서 내려준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? 글쎄 100은 10만냥이라고 합니다. 예? 그 얘기를 듣자 짱조리는 세상을 땅 하고 치는데요. 좋습니다. 하기쇼! 또 한다고? 그러자 곁에서 듣고 있던 칭룡이 급급히 그 짱조리는 막아 나섰는데요. 자, 그 큰형님 지금 그게 무슨 돈인지 아십니까? 형님 그거는 청나라 군대의 국가 군비라고요. 아니 형님 미친 거 아니십니까? 칭룡이 얘기가 끝나자 바쁘게 이 곁에서 훌룡도 무릎을 털썩 꿇고 얘기를 들리는데요. 형님 이건 아닙니다. 그 청나라 정부가 아무리 호구라고 하지만 이건 아니죠. 아무리 그래도 그건 국가의 정규군인데 이 군비를 대놓고 강도질해 가면 놈들이 가만히 있을까요? 네, 하지만 짱조리는 이미 했어 해서 입이 해별래 해 있었는데요. 그 10만냥이 백은이 눈앞에서 아롱아롱 거리는데 부하들이 말이 귀에 들어가겠습니까? 야들아 걱정 붙들어 매라. 저번에 일본 놈들을 35명을 골로 보내도 어떠야? 그냥 한 몇 개월 동안 열심히 하는 척 하더니 많은 건 못 봤냐? 요번에도 또 그러다 말 거니까 아무 걱정 말고 응? 후라우카 어르신 그럼 수고스러운 대로 요번에도 좀 자세하게 알아봐 주시겠어요? 네, 요번 건 성사하게 되면 아주 확실하게 인사 올리겠습니다. 네, 그 짱조린이 내린 결정은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?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큰 건들을 이 짱조린은 계속해서 해나가는데요. 아니면 언제 평범하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큰 일을 도모하겠습니까? 그렇게 요번에도 후라우카는 그 신민후 관아에서 포졸대장으로 있는 양 아들을 찾아가서 이 자세한 상황을 살폈다고 하는데요. 물론 그 양 아들은 이러한 거사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다 얘기를 해준 거였었는데요. 그 자세한 내용은 이러했다고 합니다. 위쪽의 려닝성에서 백은 10만냥을 내놓았으며 그걸 이 왕펑팅이 친동생이 군사 50명을 거느리고 가서 찾아온다고 하는데요. 그러면 이 10만냥이 백은이라 이 어마어마한 돈을 움직이는데 왜 달랑 50명만 썼을까요? 왜냐면 그 누가 상상이나 했었겠나요? 탕알후가 이제껏 칭막한 산지거위에서 20년 동안 마적대 행동대장을 해봐도 그 관군이 군비를 턴다는 소리는 듣도 봐도 못했으니 말입니다. 왕펑팅이 친동생은 50명이 관군을 거느리고 요 백은 10만냥을 찾아가져서 이 마차에다가 싣고는 이곳 싱룽댄이란 곳을 무조건 지나야 한다는 거였었는데요. 왜냐면 그 길이 너무나도 멀고 험해서 요 한가운데 위치해 있는 싱룽댄이란 곳에서 하룻밤 묵어가야 한다고 합니다. 하여 그러한 행인들이 많아지자 이곳 싱룽댄이란 곳에는 아주 큰 술집이 하나 생기게 되었었는데요. 왕펑팅이 이끄는 50명의 관군들은 바로 이곳에서 술 한잔을 하고는 이 하룻밤을 푹 잔다고 하는 것이었답니다. 오케이! 그러면 우리가 손 쓸 곳은 이미 정해졌네 뭐. 이곳 싱룽댄이 술집을 아주 피바다로 만들어버리고 백은 10만냥을 먹어보자! 네, 그러면 짱조리는 또 저번에 쌍케 양항처럼 쉽게 먹을 수 있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